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뉴스7 시작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남북정상회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여건이 조성이 돼야 하는데 이 미북 간의 대화라도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과 북한의 삿바싸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급한 건 미국이라면서 배짱이고 미국은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강조하면서 아주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뉴스7은 미북 대화의 걸림돌은 뭔지, 우리는 어떻게 조율에 나설 수 있는지 집중 분석합니다. 자, 그럼 먼저 미국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파인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은 외교 무역 차단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당근 대신 채찍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태형 기자입니다. 독일 위넨 안보회의 기조연설에 나선 맥메스터 미 안보 보좌관. 북한은 불량 정권이며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잔혹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e must pressure the Kim regime using all available tools to ensure that this cruel dictatorship cannot threaten the world with the most destructive weapons on earth. 그러면서 북한 제재를 하지 않는 나라는 무책임하다면서 압박의 수단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But also to commit to downgrading diplomatic relations, cutting off all trade, military and commercial ties.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대화를 위해 당근보다는 큰 채찍을 사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미 CBS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나에게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하기를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는 전방위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미국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